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오늘 예장통합총회 회관인 서울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담임 목사직 세습으로 교회가 부패한 게 아니라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세습을 시도하는 명성교회에 세습 시도를 중단하고 통렬한 회개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과 향후 변칙 세습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5천여 명의 명성교회 세습 반대 온라인 서명을 통합총회에 전달했습니다.